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가족 사랑하는 법. 여러분들 가족은 사랑하나요? 가족끼리 친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족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래요. 엄마랑 아빠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요. 각각 다른 가족에 속해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가족이 되기로 결정했죠. 내가 태어나고 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의 엄마 아빠가 됐어요. 나는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의 자식이 되었죠. 모두가 처음이니까 서로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답니다. 잘 알아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유리와 가영이, 혜린이, 동민이네 가족 요리책을 보면서 함께 배워요. 가족으로 만난 게 서로 고마울 수 있게요. 가족 사랑하는 법 선혜연 글 사계절 출판사. 이 책에서는 가족이란 뭘까?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친척을 뭐라고 불러? 가족 간의 싸움? 그건 전쟁이지. 가족끼리 잘 싸우는 법. 어른들이 싸울 땐 어떻게 하지? 어른들한테 덜 혼나는 방법. 가족도 노력해야 친해진다는 걸 알고 있나요? 물놀이로 친해지기, 마음을 나누기, 가족끼리 꼭 친해야 할까? 우리 집만의 김밥, 우리 가족 이럴 때 부끄럽다, 특별한 날 보내기.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가족 회의하는 법, 가족은 선택이자 운명. 이렇게 책의 차례대로 읽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네요.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죠. 두 남녀가 아이를 낳아서 함께 살고요.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함께 살기도 한답니다. 부모님이 같은 형제, 자매, 남매도 한 가족이죠. 그림에 보면 아빠의 동생, 엄마의 동생, 아빠의 누나, 아빠의 누나, 엄마의 아빠, 엄마의 엄마, 아빠의 할머니, 아빠의 엄마. 와, 대가족이네요. 가족은 무한변신이 가능해요. 부모님이 만든 가족에 속했다가 결혼하면 아내나 남편과도 가족이 되죠. 죽음이나 이혼 같은 일로 가족이 줄기도 해요. 따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족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와 아빠잖아요. 같이 살면 당연히 가족이고, 따로 살아도 넓은 의미로 가족이랍니다. 친척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엄마 쪽으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고, 외숙모, 외삼촌, 이모, 이모부, 외종사촌, 이종사촌이 있네요. 아빠 쪽으로 볼게요. 증조할머니가 낳아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고모부, 고종사촌, 작은아빠, 작은엄마, 사촌. 가족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답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이 다 가족이냐고요? 증조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까지 뻗어나가죠. 이렇게 엄마와 아빠로 이루어진 가족. 이해됐나요?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은 성장하는 공간이에요. 어린이들은 즐겁게 놀고 공부하면서 자라고 어른도
어린이들의 성장을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꼭 완벽해야 할까요? 우리 엄마는 엄마 노릇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나도 내 동생도 자식 노릇은 처음입니다. 모두 처음이니까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죠? 가족끼리 싸우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알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방법을 같이 고민해 간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항상 있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가족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이니까요. 행복한 나니까요. 가족이 사랑하는 법,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가족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